오늘의 요리 주꾸미 간장볶음과 봄나물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? 주꾸미 간장볶음은 먼저 미나리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. 양파는 채 썰고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. 손질한 주꾸미는 머리를 분리한 뒤 눈, 입을 제거하고 머리, 다리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간장, 설탕, 올리고당, 청주, 다진 마늘, 다진 생강, 후춧가루, 통깨,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.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를 볶아주세요. 여기에 주꾸미를 넣어 볶다가 양념, 청양고추를 섞어줍니다. 접시에 미나리를 깐 뒤 볶은 주꾸미를 올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미나리 잎을 얹어주면 주꾸미 간장볶음 완성! 봄나물 샐러드는 우선 유채나물은 한입 크기로 썰고 파프리카, 적양파는 채 썰어주세요. 오미자청, 가른 배, 올리브 오일, 식초, 소금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줍니다. 드레싱에 유채나물, 파프리카, 적양파, 돌나물, 세발나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통들깨를 섞은 뒤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봄나물 샐러드 완성! 오늘의 요리 주꾸미 간장볶음과 봄나물 샐러드로 특별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. 다음 시간엔 아우 시원해! 국물의 민족을 위해 준비했다! 칼칼한 국물이 매력적인 꽃게탕과 새콤함에 입맛 돋는 바지락 비빔밥! 절대 놓치지 마세요!